자, 봅시다. 뭐 평균은 추정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마지막 요것 때문에 배운다 봐도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원리로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배운다인데 정신 차려라. 자, 이것 때문에 배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실제 문제로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보자. 추정이죠, 추정.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추정이잖아, 맞지? 추정은 뭐냐면 모집단에서의 어떠한 특성을 모르니까 표본을 뽑아서 걔들의 특성을 구하고 그 특성으로 인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표본을 뽑아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추정을 하기 위해서 뽑는 겁니다. 전수조사 자체가 힘드니까. 이해됩니까?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추정이나 한다 그러면 보세요. 모평균은 실내 구간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자, 실내 구간 좀 이따 밑에 보여줄 건데 일단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아닌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요. 그리고 표본평균의 값이 x바라고 할 때 됐니? 이 x바는 실내 구간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x바에 대한 모평균 m의 실내 구간은 어떻게 되냐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시그마 그렇죠?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크거나 크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내용 봐줄게요. 우리 95% 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봐봐 p 우리가 흔히 z로 표현하면 이게 0.95 이렇게 되어버리면 95%가 되죠. 맞지? 이게 지금 무슨 말을 봐봐 그래프를 그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맞아요. 이게 지금 0이죠. 네. 그럼 전부 다 합하면 얼마다? 1. 1이다. 그럼 95% 되려면 여기서 0.495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0.495가의 확률이 나와야 돼. 요 부분. 맞아요. 두 개 더해서 0.95 나오잖아.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다? 95%다 이 말인데 요때 나오는 이 값이 얼마냐 하면 요때 나오는 이 값은 표를 보면 나옵니다. 알겠어요? 일반적으로 표 주는데 얘를 보고 우리는 1.96이라고 해요. 숫자가. 선생님 저거 더하면 이거 전부 나오지 않아요? 295 되잖아요. 어? 495 더. 아 4 아. 미안. 425. 425 맞나? 네. 475지. 425. 어? 95 2로 나누면 얼마인데? 475. 475잖아. 맞죠? 네. 맞니? 네. 그러니까 0.475가 되는 부분이 0.475가 되는 부분에 정리하면 여기 1.96으로 나온다고요. 표로 일반적으로 보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96이겠죠. 맞지? 그걸 가지고 내가 실을 만드는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 1.96이다 얘는 플러스 1.96이다 이렇게 나오죠. 맞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네.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X로 간다는 거잖아. 추정이라는 거는 뽑아낸 표본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원래 돌아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1.96. 저 안에 있는 식만 정리해 볼게요. 안에 있는 식만. 마이너스 1.96보다 자, Z가 뭐였냐면 아까 우리 어떻게 구했어? 별량 빼기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거였지. 맞지? 별량이 뭐냐면 여기는 X, 바 이렇게 나온다 했어요. 문제에서 빼기 평균이 얼마예요? M이죠. 맞니? 표준편차는 뭔데요? 시그마지만 여기는 표본의 크기가 나왔잖아. N의 표본의 크기를 뽑았기 때문에 이건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맞아요? 자, 요게 지금 얼마? 1.96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내가 풀 때 이렇게 해서 이걸 적었을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양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X바 빼기 M. 실제로 얘도 몰라도 되긴 됩니다. 내가 일반적으로 지금 빠르게 훑고 지나갈 때는 크게 언급은 안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이 X바 빼버립니다. 양변에 X바 빼면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M분의 시그마가 맞죠? 이거 마이너스 M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나오죠. 맞지? M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M은 어떻게 된다? 자, 수치상으로 한번 보여준 거고 나중에 내 말로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1 곱하면 얘가 1로죠. 부동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럼 x가 더하기 빼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얘는 x바 더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온다고. 이게 이 공식이에요 지금.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96은 95%를 잡아주기 위한 수치일 뿐이야. 알겠니? 99%는 2.58로 나온대요.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자, 요 내용 좀 알아놔야 돼요. 알겠니? 자, 일단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무조건 암기죠. 됐어요? 자, 중요한 거 하나 봅시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은데 중요한 거. 모평균의 실내구간을 구할 때는 모표준편차 시그마를 모르는 경우 표면의 크기 n이 충분하면 표본 표준편차의 s는 모표준편차 시그마와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표준편차를 알아야 우리가 정리를 할 거 아니야. 시그마를 알아야. 맞지? 근데 문제에서 보면요, 모표준편차를 안 주고 표면평균의 표준편차를 줍니다. 그런 경우는 쌤 모표준편차 어떻게 구합니까? 자,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냥 모표준편차나 표면평균의 표준편차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개념이에요. 당연히 문제 풀다 보면 이해되겠지만 이게 지금 말뜻으로는 잘 헷갈릴 겁니다. 근데 이거야, 시그마와 뭐 딴 거를 다 알아야 뭐 X는 다릅니다, 뭐 M, 시그마, 제곱 뭐 이렇게 나오잖아. 전기분포 맞지? 그럼 X바는 다릅니다, N 해서 M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원래는. 맞죠? 원래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문제에서 준다고. 문제에서. 그럼 애들이 막 N으로 나눠졌으니까 이걸 계산해서 곱하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고 얘가 만약에 20으로 나왔으면 얘도 20이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문제 가지고 봐줄게요. 애들이 이거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큰 차이가 없으니 그걸로 대처하겠다라고 쓴 겁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N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클 때 가까워지니까 충분히 크면 모표준편차 대신에 표면표준편차 값을 이용해서 정리하겠다 이 말이죠. 됐니? 쌤 아까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했나? 표본표준편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평균의 실내구간이 나오면 실내구간의 길이를 많이 언급해요. 알겠니? 실내구간의 길이는 자, 내가 공식으로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K는 95%냐 99%에 따라서 달라져요. 당연히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다 주어지는데 일반적으로는 1.96과 2.58을 많이 쓰니까 애들이 외우게 되겠죠. 95%는 1.96 99%는 2.58 됩니까? 됐어요? 자, 거기 나와있는 내용인데 쌤 2번 내용을 설명하려고 처음에 1번 3번만 내가 설명했어요 지금. 맞지? 자, 2번 내용이 뭐냐면 한번 보세요. 자, 어차피 너 다 문제 풀 때는 이 내용으로 풀겠지만요 알고 정리하는 게 도움 될 겁니다. 95%의 실내 구간의 의미는 뭐냐면 문제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내가 지금 봐주는 거야. 자, 내가 표면 평균을 크기가 얼마인 4인 애들로 이렇게 쭉 뽑았지. 맞지? 쭉 뽑았어. 근데 그게 모평균과의 차이는 있겠죠. 내 구간이 내가 뽑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두 번째 집단을 뽑아서 정리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세 번째 집단 구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이런 범위가 생성될 거 아니야. 맞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100개를 뽑았다 칩시다. 됐어요? 100개를 뽑았는데 100개 중에서 요 구간 안에 평균이 포함된 것도 있고 평균이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죠 지금. 무슨 말 이해됩니까? 요 평균을 포함 안 하는 것도 있고 평균을 포함하는 것도 있지. 맞지? 내가 지금 예로 얘기한 거야. 100개를 뽑았다 치면 이 100개 뽑았는 것 중에 95개가 뭐야? 포함하고 있으면 95%의 실내 구간이야. 100개를 뽑아놨으면 95개는 이 M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럼 5개는 밖에 있겠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99%는 그럼 뭐예요? 내가 이런 시행을 100번 했을 때 99개는 그 안에 평균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99%의 실내 구간이라는 말은 거의 믿을 수 있는 거죠. 맞지?
그럼 애들이 물어요. 100%의 신뢰구간은 왜 묻지 않을까요? 100%의 신뢰구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맞지? 100%의 신뢰구간은 더 신뢰가 없어요. 자, 근데 내가 단적으로 한번 얘기할게요. 뭐 표면 이런 거 치우고. 내가 내 말이 100%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보면 돼. 자, 우리 반 학생의 몸무게는 0.1kg부터 1톤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0.1kg부터 1000kg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거 벗어나는 애들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그거 신뢰성이 있니? 아니요. 없죠? 맞죠? 100%는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95%와 99% 이 두 개를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변형에서 나올 때는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니? 됐어요? 한번 봅시다. 문제도 몇 개 없죠? 그리고 지금 너가 풀고 있는 그 통계적 추정 파트 지금 총 뭐 한 8문제? 9문제? 8문제네. 8문제의 문제는요. 그냥 모의고사에 그대로 실려있어요. 왜? 변형에서 내기가 까다롭다는 거죠. 당연히 변형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문제는 그대로 실려있습니다. 대학과정입니다. 더 심오한 내용. 맞죠? 그래서 뭐 공식처럼만 해도 끝난다. 95%의 신뢰구간 봐봐. Z가 플러스 1.96과 마이너스 1.96일 때 95가 나왔잖아. 0.9. 그럼 나는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 1번. 정리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요거부터 적어놓고 갈게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전규 분포를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100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는 50이 나왔지. 자, 생각해라.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쌤, 원래 쌤 적어줄 때 모 집단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 봐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가 만 개인데 라고 언급한 것도 없고, 맞지? 몇 개 중에서 몇 개 한 것도 없어. 맞지? 근데 그 공장 전체 평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뽑았대. 몇 개를? 몇 개를 뽑았대요? 100개를 이미 추출했지. 맞아요? 이해됩니까? 100개를 이미 추출했더니 평균이 얼마로 나왔어요? 1000 나왔어. 그럼 얘도 당연히 얼마 되겠어요? 1000이죠. 우리 앞에서 같다라고 배웠거든. 근데 표준편차랑 분산은 같아서 달랐어. 근데 시행의 수가 많으면 이거 중요한 거라고 해도 많이 틀린다고. 표준편차가 50이잖아. 내가 뽑아준 거에 표준편차가 50이었잖아. 맞니? 1000개 뽑아서 얘를 표준편차고 했더니 50이었어. 그러면 1000개가 아닌 전체 모집단에서 뽑아도 표준편차는 어디에 가까워질 거다? 50에 가까워질 거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야, 그게. 알겠니? 이거를 50으로 하면 안 되죠? 얘 50으로 하면 안 돼요. 나는 1000개를 뽑았는데 표준편차가 이미 내가 100개를 뽑았기 때문에 100개를 뽑았는데 표준편차가 50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큰 횟수기 때문에 모집단의 표준편차가 50이라는 거야. 맞니? 얘는 표본 표준편차와 같아도 된다라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5번에 여기에 표준편차를 어떻게 해야 돼? 100분의 50의 제곱이 들어가야 돼. 얘 지금 제곱이잖아. 50이 제곱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몇 개 뽑았으니까 우리 루트 n분의 이렇게 들어갔잖아. 맞지? 10분의 50. 100분의 50의 제곱. 얘는 10분의 50의 제곱이죠. 맞죠? 10분의 50이 얼만데요? 5.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다시 대부분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틀리게 적는 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적는다고. 이렇게 적어버린다고. 이렇게 적어버리면 너 나중에 표준화 시킬 때 시그마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나눌 때 5로 나눈 거랑 50으로 나눈 거랑 답이 같을 수가 없죠. 이해됩니까? 자, 얘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얘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그 표준편차의 값이나 모표준편차의 값은 같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공장에서 만 개가 있어. 만 개의 제품을 뽑았는데 표준편차가 10이었어. 맞니? 그럼 내가 공장에서 9천 개를 뽑았어. 표본으로. 걔 표준편차 구하면 거의 10이 되겠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만 개의 평균과 9천 개의 평균이 거의 일치할 거 아니야. 맞죠? 이 개념이란 말이야. 충분히 크다면 뽑은 거의 표준 편차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닌 표본 표준 편차가 원래 모평균에 대한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가 같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50이 나오면 원래 게 50이 제곱이다라고 적어줘야 되고 여기에서 100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100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10분의 50 전체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 되어버린다. 분명히 난 얘기했어요. 나중에 가서 혼자 또 엄한 소리 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 끝났죠. 실제로 1번은 답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요? 실외 구하는요 1000 빼기 95% 구하는 거 어떻게 해야 돼?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지. 근데 내가 그걸 이미 적어놨다 아이가? 네.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적어놨잖아 지금. 뭐라고? 5. 끝나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다시 뭐? 1000 더하기 1.96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됩니까? 그럼 얘, 얘만 풀면 알죠? 얘 얼만데요? 1.96 곱하기 5. 1.96 곱하기 5 했어요. 일단 5 나오나? 그 다음에 여기 하면 4.5 나오나? 그 다음에 여기 계산하면 0.3 나오나? 맞아요? 9.8 나오나? 맞아요? 그러면 1000에서 9.8 빼면 얼만데요? 1000에서 9.8 빼면? 990점입니까? 얘는요 1009.8이죠 뭐 9.8 더 해야 되니까 이게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너가 지금 정리하기 이게 어려울까요? 이거 안 어려워요. 나중에 1.96, 2.58 눈에 자동으로 숫자 적고 있거든 너는. 그럼 뭐가 헷갈리는 거야? 이거야 이거. 알겠니? 이걸 잡아야 된다. 자 또 한 번 더 봅시다. 실내 구간 99%입니까? 99%면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0.99가 나와야 되지. 맞지? 절대값으로 나왔다는 말은 마이너스 2.58부터 플러스 2.58까지 이거죠. 0.99 맞죠? 그래서 아 얘는 1000 어차피 얘 내용은 똑같죠? 마이너스 5분의 뭐 하면 돼? 2.58 곱하기 5. 얘는 1000 더하기 2.58 곱하기 5죠. 맞니? 2.58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오죠? 자 이거 곱하면 12가 요거 계산하면 25죠? 2.5 나오나? 요거 계산하면 40이지 0.4가? 그러면 맞나? 12.9가? 그러면 얘는 일단 1012.9가 되겠죠? 맞니? 12.9 빼면 얼마 나와요? 987.1입니까? 답은 요렇게 나온다. 실내 구간을 추정하는 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알겠니? 95% 99% 딱 두 개만 나올 거니까. 그 다음 내가 아까 줄쳐놓은 것 중에 한 개가 더 있었죠. 내가 줄쳐놓은 게 두 개였어요. 다시 한번 더 봐봐. 다시 한번 더 보세요. 아까 여기 나왔는 건데 여기 나왔는데 여기 이거거든요. 다시 N이 충분히 크면 모표준 편차 대신에 모표준 편차 못 구했잖아 아까 안 나와서. 뭘 구한다?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을 구한다는 거야. 대체시킨다는 거야. 그걸 이해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내가 뭐 했어? 여기 여기에서 내가 공식 하나 적어줬죠.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했죠. 요 두 개로 시험이 나온다고. 됐어요. 당연히 원칙은 이거지만 이거는 금방 한다고 애들이 곱하기 더하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10 정규분포를 따른다. 됐나? 이해됩니까? 근데 마지막이 지금 뭐 구하래요? 실내 구간이죠. 맞지?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한다? 실내 구간의 길이 어떻게 정리했어 내가? 아까 적어줬잖아요. 실내 구간의 길이 뭔데요? 뭔 소리 합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내가 아까 적어줬습니다. 알겠니? 여기서 말하는 이 K가 뭐다? 1.96인지 2.58인지 모르겠지만
이해됩니까? 자, 문제에서 나왔죠. 95% 추정한대. 95%에 대한 해당하는 숫자가 1.96이지. 그럼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뭔데요?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지. 맞죠?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돼? 원래 표준편차가 10인데 내가 몇 개 뽑아버렸어? 모르죠? 표본은 몇 개에서 뽑아야 됩니까? 물었잖아. 그럼 표본의 크기를 n으로 잡으면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 루트 n분의 11에 대야 되죠. 맞죠? 자, 이거 내가 왜 나온지 보여줄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는지 봐봐. 보세요. 아까 이렇게 적었어요. x바 빼기 k 곱하기, 난 지금 k가 적는다. 1.96이 들어갈 수도 있고 2.58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죠. 맞니? 이해돼요?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단 말이야. 이해됐나? 이게 지금 이거라고. 지금 실내 구간이 이렇게 나왔다고. 그럼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이 누가 어떻게 구해야 돼? m이 1부터 4까지 나오면 길이 어떻게 구해요? 뒤에서 앞으로 뺄 거 아니야. 빼라고요 이거. 됐어요? 뒤에서 앞으로 빼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는 실내 구간이죠. 맞지?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얘에서 빼면 x바 날라가 아프지. 그럼 얘에서 빼면 이거 마이너스 뭘로 바뀌어? 플러스. 그러니까 이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될 거 아니야. 그게 이거라고요. 됐니? 근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줬잖아. 뒤에서 앞에서 빼래. 이게 지금 뭐라고?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얼마 이하가 된다? 얼마 이하? 1.4. 10분의 4죠. 14죠. 됐나? 이해됐어요? 정리하기 편하게 합시다. 얼마 곱해야 돼? 10만 원 곱하면 되지. 자, 왜 10 곱하냐면 여기 소호점 한 두 개지만 여기 10이 있어요. 맞죠? 그럼 여기 10 곱해주면 이거 얼마 돼요? 14되나? 요거 11로 붙여주고 내가 10 하나 더 곱해줬으니까 얘는 2 곱하기 196되나? 그럼 분모에 뭐 남아? 루트 n 남아있는 거지 지금. 자, 분수는 요렇게 바꿀 수 있어 없어? 내가 몇 번씩 얘기했던 거 나같이 혼자 미친 짓 하지 말고 그냥 바꿔서 정리하세요. 그러면 14분의 2 곱하기 196은 루트 n보다 작거나 같다지. 맞지? 자, 부동의 방향은 절대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어요? 양수거든. 맞죠? 표본의 크기에다가 루트 씌워놨는데 그게 음수일 수는 없잖아. 자, 196은 누구 제곱이야? 196 누구 제곱인데? 14제곱이죠. 맞니? 그럼 이거 약분돼 안 돼? 네. 일부러 문제 쉽게 준 거죠. 그러니까 14. 그럼 약분하면 아, 루트 n은 얼마보다 크다? 28보다 크다. 그러면 n은 누구보다 높아요? 28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죠. 이해됩니까? 자, 28 제곱합시다. 28의 제곱은 30-2의 제곱과 같죠? 맞니? 900-60 120 더하기 4입니까? 네. 900에서 120 빼면 780이가 네. 780 답니까 이거? 네. 따라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 n은 크거나 같습니다. 뭐보다? 784보다. 그래서 최소한 표본은 몇 개는 뽑아야 된다? 95%의 실내 구간이 성립하려면 784개는 뽑아라 이 말이죠. 됩니까? 단순 계산이 더러운 파트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너 나중에 문제 풀어봐. 이쪽 문제는 다 그냥 다 맞춰요. 왜? 이거 외적으로 안 나온다니까 문제가. 배운 게 이게 난데 문제도 이게 다야. 나중에 쌤이 모의고사 문제들 지금까지 나왔던 것도 문제 한번 보여줄게요. 쉬운 건 암산도 돼요. 당연히 어렵게 꼬아내는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한 90%는 이 상태로 나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위해 필수의 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책에. 자, 표준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95%로 추정한대. 맞나? 모평균 m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이가 0.12하가 된대. 맞아요? 우리 정리할 때 어떻게 했죠? 시가 한번 적어볼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m하고 x바하고 빼봐라 이 말이잖아 결론은. 근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고 원래 우리 10부터 정리하자. m은 x 바 빼기 1. 맞죠?
95%인데 95%가 무조건 1.96은 아니야. 문제에서 일부러 뭐 하려고 쉽게 주라고 2줄 때도 있어요. 근데 혼자 미친 척 하면서 1.96을 풀면 틀리는 거죠. 시간만 더 낭비하고.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봐야 돼 항상 밑에. 1.96 곱하기 뭔데요? 루트 n분의 0.4.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얼마? 0.4. 이거죠? 그럼 얘는 x바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입니까? 네. 맞지? 자,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뭔데? m과 x바 차이를 구한다며. 그럼 양변에 x바 빼버리지, 중간에 n-x바 되버리지. 자, n-x바는 뭐하고?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나중에 누가 이렇게 안 구한다. 내가 그냥 보여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0.4가? 맞죠? 자, 이것도 귀찮네. 우리 봐봐.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입니다. 라고 나오면 그냥 절대값 x가 2부가 작거나 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지. 맞죠? 그래서 절대값 n-x바는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가 되잖아. 근데 내가 왜 절대값을 씌웠냐면 일반적인 차라는 말은 m이 큰지 x바가 큰지 모르는 값이지 원래는.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양수가 나와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운 것 뿐이에요. 그럼 실제로 요게 지금 뭐야? 차야. 문제에서 원하는. 문제에서 봐봐. 모평균 m과 표면평균 x바의 차, 요거는 n-x바의 절대값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 내가 지금 이거 구하려고 인식하고 싶다고. 됩니까? 자, 그러면 차가 0.1이어야 된대. 맞아?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되면 되는데? 0.1. 0.1이 되면 되네. 그러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0.4가 뭐가 되면 돼? 0.1이 되면 되지. 맞아요. 1 됩니까? 0.1보다 크면 돼 안 돼? 0.1보다 크면 돼 안 돼? 얘가 만약에 0.1보다 크면 이 차가 만약에 내가 0.5라 하자. 만약에. 그럼 얘가 0.3이어도 식은 성립해 버리지. 그러니까 아 0.01이가. 그러니까 0.01이 되는 지점이 어차피 경계점이니까 답은 이거겠지만 부동할 때는 0.01보다는 작아도 상관없어. 다시 얘가 0이면 얘가 0.001이면 얘는 무조건 이 안에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얘는 크면 안 돼. 0.01보다는. 그래서 아 얘가 0.01보다 작거나 같다. 어차피 등호가 기준이야 답은. 그러니까 보통 등으로 많이 풉니다. 자 정리합시다. 이거 두 개 바꿀 수 있나 없나? 있어요. 자 바꿉시다. 1.96 곱하기 뭐 0.01이가 얘 0.4가? 이거 루트 n 됩니까? 됐어요? 천천히 계산합시다. 여기 100 곱하고 여기 100 곱해서 성립하죠. 여기 100 곱하면 얼마? 맞아요. 여기 100 곱하고 여기 100 곱하면 얘는 1이고 얘는 40대잖아. 맞지? 이렇게 나오나? 이해됩니까? 맞지? 답이 위 따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96 곱하기 4 하면요? 784 나오나? 그러면 0하나 붙으니까 7840이고 소좀 두개 하면 77.84 나오나? 784라며 78.4. 아 0 하나 있으니까 미안하다. 78.4 나오나? 맞지? 그럼 이제 n 어떻게 하면 돼? 제곱하면 되지. 자, 7.84 제곱하라는 거지. 78.4. 아니, 미안하다. 78.4 제곱하라는 거지. 제곱합시다. 78. 이거 근데 이런 문제는 심각 그 이거 왜 이래 계속. 계산하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런 거는 그냥 계산해봐야 돼요. 계산기 안 씁니다. 자, 계산합시다. 44. 16. 84, 32. 맞나? 74, 28. 맞나? 84, 32. 88, 64. 맞아요? 87, 56. 맞니? 하나 더 한다. 74, 28. 2 받았죠?
7, 8에 56에 2 받으면 58이가 7, 7에 49에 5 받으면요? 맞나? 6, 5, 6, 6, 8, 4가? 맞죠? 올라가면 1 되나? 이렇게 나오나? 소호점 한 칸 한 칸이니까 두 개 나옵니까? 맞아요? 그러면 답은 얼마 돼야 돼? N은 일단 요거 정리하면 6146.56으로 나오지. 맞니? 이거보다 크는데 일반적인 표면의 크기는 자연수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클라크 하면 답은 어떻게 돼야 돼? 6147이 돼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정의돼요. 요런 내용입니다. 계산이 더러스까지야. 앞에 했는 건 이거잖아. 근데 늙은 시간 이거보다 우리 여기 시간 더 많이 끌거든요. 단순 계산 문제라는 겁니다. 됐어요?